오늘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은 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반성은 안 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우길기를 펄럭대질 않나, 전범들을 신격화한 야스쿠니 신사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본 관련 인터넷 기사는 온갖 감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인은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일본인들은 다 착한데 정치인만 이상한 사람들인 걸까요? 우리는 실제로 일본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일본이 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 일본의 문화와 제도, 정서 등 다방면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죠. 외국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 이해할 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한국인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위해 참고한 책은 짠! 이게 원래 표지가 있는데 제가 표지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참고한 책은 일본의 굴레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다룬 지난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3부작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작가는 태가트 머피 교수인데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머피 교수는 일본에서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로서 40년 동안 생활한 일본통입니다. 한 나라에 오래 산 외국인이 현지인보다 그 나라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경우가 있죠.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던 내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도 그 이웃나라 사람도 아닌 제3국의 사람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를 다루는데 감정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일본은 왜 과거사를 인정하지 못할까? 지금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 해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도 잘 해내야만 합니다. 심지어 모두들 별 쓸모 없다는 사실을 알아도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마주치는 예의 바름과 서비스의 수준은 아주 하찮거나 지저분한 일에서조차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이런 태도가 일본을 매력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원천일지도 모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형식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그 형식에 자발적인 감정이 가득한 것처럼 행동해야만 하죠. 모두가 그런 기대에 부응해 행동하고 있고 또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가장 공허하고 형식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성은 대인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는 좀 가식적이어 보이는 다테마에와 혼내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면종복배라고도 하는데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배신한다 라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배려하고 예의를 차리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일본 근대사의 비극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현실의 모순을 애써 부정하는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인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대중을 착취하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과 그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중적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저명한 정치 철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보인 나치 전범들의 태도와 도쿄 전범 재판에서 나타난 일본 전범들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바로 이 점을 지목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실무를 주도한 책임자인 하인 리히 함러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즐기기까지 했다. 반면 일본의 전범들은 원치 않은 재난에 마지못해 끌려들어간 수동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딱히
딱히 원인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식. 그 안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본분을 다해가며 최선을 다해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만연한 일본의 정서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정서를 히가이샤 이시키, 피해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테가트 머피 교수에 따르면 현재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가령 일본 정부가 재정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약속을 파기하고 세금과 물가를 올려서 가계의 구매력을 망가뜨리고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을 때에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처럼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서 낄낄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들도 선택의 여지 없이 희생의 대열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물론 그 희생을 통해 본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경우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수백만의 일본 국민들도 어깨를 으쓱하며 시카타가 나이, 할 수 없군 이라고 한마디 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일본에는 왜 이런 정서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 일본인의 이런 정서와 시스템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센고쿠 시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콘텐츠에서는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 메이지 유신을 통한 근대화의 자세한 과정은 지난 3부작 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메이지 유신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3부작의 속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의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사실 딱히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라든지 스탈린의 소련,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행을 보면 이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근대화 과정을 겪었던 모든 사회에서 다 나타났죠. 하지만 이것이 일본에서 유난히 정치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가게 된 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당시 수입한 정치적 제도와 일본의 현실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모순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빼고는 어디든 존재하지만 일본이 유독 독특했던 건 나라의 지배구조에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의 다른 모순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천황제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수입한 입헌정치와 법치주의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입헌정치와 법치주의를 통해 근대화로 나아가려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서양의 기대였습니다. 일본이 서양에게 근대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마땅히 의회와 법원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근대 국가의 국민이라면 고기를 먹고 남녀 혼탕을 삼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3부작에서 말했다시피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천황에게 직접적인 통치권을 되돌려준다라는 구호 아래 도쿠가와 막부를 몰아내고 집권한 사람들이었죠. 메이지 유신 지도자들은 서양 열강으로부터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제도든 뜯어고쳤겠지만 천황의 의사결정권에까지 헌법적 제약을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법원과 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면서도 영국 같은 입헌군주제를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들 또한 황실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는커녕 간섭도 못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치해두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던 핵심 인물은 근대 일본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였습니다. 캐나다의 역사가 허버트 노먼은 야마가타를 전형적인 군대 관료이며 그가 모든 종류의 정당을 혐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마가타 정책의 핵심은 주요 관료 임명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권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정계가 떠들썩해지는 것처럼 근대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핵심은 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그 기능 자체를 못쓰게 만든 거죠.
그리고 대신 그 감시 감독권을 천황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의 업무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천황은 실제로 누구를 임명하거나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았죠. 공식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막부를 전복시킨 사스마와 조슈파벌, 즉 메이지 공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 지배구조의 본질적인 결함은 숨길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둘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원로라 불리면서 20세기까지 살아남은 소수 메이지 지도자들은 정책 활동 일선에서 물러나며 추밀원 같은 자문기관으로 소속을 옮겼고 그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정책에 관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맡으면서 일본에는 거대한 정치적 무책임의 무대가 마련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권력의 수수께끼의 저자인 역사가 카럴 판볼페러는 일본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의 원인으로 바로 이 결함을 지목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주체는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일 수도 있고 심지어 독재자나 세습 군주도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핵심은 어떤 개인 혹은 개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한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사과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 일본 우익의 과거사 인식이 100번 양보해도 아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유체이탈 화법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했고 이 무책임의 정치는 승리할 전망이 없는 전쟁에 뛰어든다든가 일본보다 10배는 더 큰 산업 기반을 가진 미국을 기습 공격한 것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일본에서만 벌어졌던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 나치나 소비에트 등에서는 정치, 이념, 계급, 종교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죠. 일본이 전쟁 중 저지른 가장 잔혹한 일은 아마도 1937년 일본군 병사들이 당시 중화민국 수도인 난징을 점령했을 때 몇 주 동안 수만에서 수십만을 잔인하게 학살한 광란의 난징 대학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징 대학살은 일본 정부의 공식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공식 명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난징 대학살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세계 흐름에 일본이 동참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드러난 일본의 특수한 지배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나 스탈린의 굴라크와는 달리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중앙의 집권 세력이 내린 정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일본의 경우 사악한 광기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독재자가 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석가가 일본에서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으려고 했고 한동안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습니다. 도조는 악명 높은 관동군의 사령관이었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 진주만 폭격을 지휘한 인물이죠. 하지만 테가트 머피 교수는 도조 히데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조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군국주의자였을지언정 나치전범인 헤르만 괴링 같은 악인도 아니었고 광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일본의 국가기관을 탈취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의무라고 생각한 일을 성실히 수행한 군인이었고 관료주의 사회의 경쟁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이다. 어딘가 익숙하죠. 자기는 악인이 아니고 그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과 예루살렘 법정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히만과 악의 평범성을 다룬 컨텐츠는 여기 이 카드를 참조해 주시고요. 도조가 히틀러 같은 악마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부류가 아니라면 일본이 일으킨 혼란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니 그럼 히로히토가 결국 원흉이었던 걸까요?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후에 공개된 히로히토의 모습은 부끄럼 많은 은둔자 같은 모습이었지 광기에 찬 정복자 같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본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범인을 찾는 이 부질없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체제의 연속성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독일의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이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사건, 러시아 볼셰비키의 겨울궁전 점령사건, 중국의 신해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앞서 말한 혁명들과 비교할 만한 건 1936년 젊고 급진적인 친천황파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업 간부와 몇몇 장관들을 살해한 건데, 이것 또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랑은 거리가 멀었고 천황의 친정을 주장하며 대신들이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겁니다. 젊은 장교들은 국가주의와 천황 숭배 사상, 인종차별주의가 뒤섞인 위험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성장했지만, 이 더러운 돈벌이나 정치의 세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해 보였기 때문에 대중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습니다. 쿠데타는 진압이 되었지만 육군을 포함한 일본 내 여러 조직에 존재하던 국가주의 급진론자들에게는 여전히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메이지 유신 지도자들이 모두 죽고 나서 도쿄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불같은 일선의 군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마음대로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천황의 뜻에 충분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상관이라도 암살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게 정의라고 믿었죠. 중국에서의 갈등을 격화시킨 핵심 세력은 관동군이었습니다. 1906년 만주 지역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관동군은 1920년대에 이르러 사실상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 세력이 되었습니다. 관동군은 명목상 천황의 직속 조직이었기 때문에 천황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천황에게 직접 보고지 사실상 아무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죠. 덕분에 관동군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그토록 커진 이유는 일본이 위험한 도박을 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느꼈죠. 일본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마루야마 마사오는 전쟁이 끝나고 열린 도쿄 전범 재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내내 연합군은 일본이 세계 최강의 두 나라와 대규모 전쟁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을 보면 일본이 합리적인 예측에 바탕한 조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될수록 연합군이 점점 경악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마루야마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전시 지도자들은 눈앞에 닥친 전쟁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루야마는 또 일본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부하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로봇에 불과했고, 부하들은 또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당교들과 군부와 얽혀있는 극우파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원인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된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권력이 통제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분산된 데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후의 시나리오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시작해서 진주만 공습, 싱가폴과 마닐라 함락, 미드웨이 해전과 산호의 해전, 2호섬과 오키나와 점령, 일본 본토 도시들의 융단 폭격, 마지막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은 끔찍한 절정을 맞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지배구조에 존재하는 정치적 책임 소재의 부재라는 결정적인 결함이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 열도는 미군정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당시 미군정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초기 도쿠가와 쇼군 이후로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죠. 하지만 맥아더는 황궁 옆에 위치한 군정 본부에 파묻혀서 일본 최고위층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한 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군정은 천황과 전쟁을 일으킨 주요 보수파 세력을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한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사실상 그들과 결탁해 전후 복구 과정을 위임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1940년대 당시 미국 국무부 내 파워 게임을 이해해야 되는데, 미 국무부 내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 통과 중국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국파라고 불렸던 이들은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분노하고 있었고, 일본 통들이 일본의 경제, 군사 지도층에 자칫 관대해지지 않을까 우려했죠. 중국파는 일본의 지도층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파의 우려는 대부분 맞는 것이기도 했죠. 이런 두 집단의 알력 다툼에서 중국파가 승리하게 되는데, 중국파들은 당시 미국 내 일본 통들의 독교행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았던 젊고 유능한 간부들도 미군정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 내에서 중국파가 주도권을 잡았던 탓에 현지 군정에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독립적으로 파악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역사학자 존 다우어는 미군정의 역사를 다룬 패배를 껴안고에서 일본에 대해 말할 조그만 자격이라도 갖춘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보였다 라고 적고 있죠. 결과적으로 군정이 일상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의 기존 권력 구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후 미군정은 일본 정부에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축이었던 보수주의자들은 미군정이 요구하는 순도 높은 민주개혁에 매우 동요했죠. 당시 일본 정부의 문제 중 하나는 전후 헌법 제정에 참여한 일본 법학자들이 독일의 전신격인 프러시아의 법률 전통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프러시아에서의 법은 일반 시민이 통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신성한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일본의 본질로 여겨지던 위계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에게 위계질서란 비문명과 야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일본적이고 신성한 것이었죠. 일본 정부가 미국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초안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게 명확해지자 미군정은 직접 개입해서 헌법의 대부분을 작성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새로 탄생한 헌법은 보기에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끈질기게 문제가 되는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이 외부로부터 일본에 강요당했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강요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 헌법은 결국 일본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헌법 조항 자체도 여기저기 이상한 번역문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에게 헌법은 국가 통치의 궁극적인 법정 문서라기보다는 자주성을 상실한 일본의 불완전한 정통성을 상징한다고 느끼게 된 거죠. 따라서 일본의 권력자들은 헌법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마음대로 끌어다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헌법 제9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은 사실상 현재 세계 5위의 군사대국으로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위대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는 또 같은 헌법 제9조를 핑계 삼아서 회피하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헌법의 다른 부분인 주권재민 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헌법은 주권이 일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주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적어도 노년층에서는 주권의 최종 소재가 사실 여전히 천황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죠. 또한 미군정은 비록 일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헌법을 만들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모두 배제해버려서 노동운동가, 지식인, 여성인권운동가와 같은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협력자들과 접촉할 방법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공산화를 막고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였는데, 그 결과 미군정은 애초에 그들이 도태시키려고 했던 구세력의 보수파와 사실상 결탁하게 되었고, 일본은 민주주의보다 반공주의가 더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장악이 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서로를 이용하게 된 거죠. 역사학자 존 다우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군사정부가 직접 통치했던 전후 독일과는 달리 일본의 미군정은 기존 정부 조직을 통해 간접 통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항복 이전의 일본 정치 체제에서도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두 가지 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바로 관료제와 천황제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천황제에 대한 처리에 완전히 실패했고 전후 일본에서 천황의 신분을 확실하게 규정하지도 못하고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식의 입헌군주제를 확립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군정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정치적 정통성의 상징인 천황을 메이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근대 국가주의의 신화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는 미묘한 부분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정은 천황 히로히토가 실권과는 무관한 딴 세상 사람이라는 허구를 만들어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민주화 작업과 양립시키고 말았죠. 바로 천황을 나쁜 사람들에게 권력을 빼앗겨 자기 이름으로 사악한 짓이 저질러지는 동안 쩔쩔매던 무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면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천황이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직접 나라를 이끈 수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천황이 바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 명목상으로는 천황이 궁극적인 통치자지만 별다른 권력이 없었다는 사실. 천황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천황이 궁극적인 독재자나 악인도 아니었다는 사실. 이런 미묘한 개념들은 당시 미국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제가 어찌저찌 유지되더라도 히로히토는 전쟁의 책임을 지고 퇴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군정은 히로히토를 그대로 천황 자리에 두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벌어진 일에서 천황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버렸죠. 이러한 조치는 일본 대중에게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천황이 최고로 신성한 가치이고 천황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받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들 주위에서 벌어진 이 비참한 현실과 천황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즉, 미군정의 조치는 일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과거를 묻고 가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따라서 대다수의 일본인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들이 바랬던 전쟁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전쟁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전후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가장 흔히 했던 말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진흙탕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훨씬 강한 상대인 미국의 눈을 고의적으로 찌른 것도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할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복자인 미국과 일본의 우익 양쪽으로부터 과거의 일은 묻고 가라고 적극적으로 주문받았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에게 일본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이 아시아 전체에 일으킨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권력층이 우익의 과거사 왜곡을 끊임없이 묵인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죠. 역사교과서 논쟁, 전쟁을 미화하는 박물관, 황군국가를 틀어놓고 도쿄 시내를 질주하는 트럭 같은 것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만약 유럽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독일 역사교과서에 홀로코스트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거나 폴란드 침공을 진출로 표현한다거나 독일 박물관에서 강제 수용소에 대한 내용을 슬쩍 빼고 나치의 성공을 찬양하는 전시를 한다면 어떨까요? 또 나치 친위대 제복을 입은 불량배들이 나치의 구호와 노래들을 틀어놓고 베를린 시내를 질주하고 그 소리가 주변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큰데도 경찰들은 못 본 척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울분을 사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둘째,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일본의 잘못이다. 셋째, 일본은 그런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넷째, 그 보장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를 믿어도 좋다입니다. 독일은 바로 이런 입장 표명을 해서 이웃 국가들에게 사죄하고 안심시켰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러지 않았죠. 물론 1949년 이후 사회당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자민당 내 주류 정서는 아직까지도 이 담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체제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권력자들은 통치 정통성의 근거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 군정과 세상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데 만족했을 뿐이죠. 오히려 헌법은 외국에서 강요된 것으로 일본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전쟁 전의 정치체제에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제의 만행과 같은 재앙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통치의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의 패배로도 군정에 의해서도 전후 헌법의 도입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테가트 교수는 국가 정치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끔찍하고 파괴적인 무질서 상황은 재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미군정이 종료되고 일본은 법적인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일본의 우익 지도층은 미국의 CIA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일본 내에 자유당과 민주당, 군소세력으로 흩어져 있던 우익 세력을 한데 모아 1955년에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인 자민당으로 통합했습니다. 자민당이 창당되어 전후의 정치 구도가 형성된 것을 보고 1955년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체제는 좌파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했죠. 미국이 자민당을 도운 이유는 한국전쟁이 막 휴전된 상황에서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946년부터 48년 동안 좌익의 물결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우익 세력은 일본 내 사회주의의 위험을 과장하며 미국의 공포를 부추겨서 원하는 걸 얻어냈죠. 자민당은 유럽의 정당들처럼 선명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선명한 지지층을 거느리는 형태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민당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으니 말이죠. 자민당 내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러 개의 뚜렷한 파벌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파벌들은 이데올로기나 정책의 차별성에 따라 구성된 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련의 정치 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후견 관계를 맺고 파벌이 제공하는 정치적 특혜를 통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자민당이 표밭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자민당은 당과 관계가 좋은 인사들에게 우체국장과 같은 지역의 중요한 자리를 나누어주며 농촌의 깊숙한 곳까지 손길을 뻗고 있었죠. 농촌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로 이동하고 나서도 선거구가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한 표는 도시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효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민당은 이때부터 1993년부터 94년 동안 잠시, 그리고 2009년 총선거에서 한 번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각과 총리를 포함한 의회 정치를 공식적으로 장악하게 되죠. 자민당 창당 1년 뒤인 1956년 기시노부스케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조부로도 유명하죠. 이 기시노부스케의 장녀가 아베의 어머니입니다. 기시노부스케는 만주국의 경제운용 총책임자였으며 도조히데키의 전시대각에서 군수 대신을 맡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전쟁 범죄자로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어 투옥되었는데 얄짤없이 사형당한 도조히데키와는 달리 경제통이기도 해서 전후 복구에 써먹을 때도 많았고 일제의 기밀정보들을 미군정에 넘기는 조건의 사법거래를 통해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기시노부스케의 총리 취임으로 일제의 만행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정계로 복귀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꿰은 일본의 현재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가트 워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원죄는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여파는 끔찍했죠. 19세기 중반, 일본이 스스로 택했던 쇠국에서 깨어났을 때 세계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세계관에서 언제나 힘과 문화와 기술의 종주국으로 자리잡고 있던 중국이 머나먼 땅에서 온 야만인들에게 얄짤없이 털리고 있었고, 그 야만인들은 알고 보니 근대성을 대표하는 화신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때까지 속해 있던 문화적, 민족적 그룹에서 벗어나 소위 선진국 클럽 사이에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로부터 탄생한 가장 유해한 이데올로기 일부를 수입하게 되는데, 핏줄과 영토에서 문화와 민족의 정체적 뿌리를 찾으려던 이데올로기,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일본이 병약하고 무기력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와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리 잡은 현상 중 하나는 일본인 거의 모두가 일본을 아시아와 별개의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말하면 그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를 뜻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의 지인이 나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놀라곤 하죠. 우리는 앞서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는 게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논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정권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구조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지금까지도 메꿔지지 않고 있죠. 특히 오늘날 아베와 그의 측근들을 포함해 일본의 권력자들의 상당수가 1930년대 일본을 재앙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의 뭐 유전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직계 후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베가 하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을 순수하고 고결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묻어버리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일본이 비슷한 일을 다시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일본이 계속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로부터 날아오는 비난과 위협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를 막연한 증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본은 그동안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빠르고 전면적인 결정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죠. 서양인들을 쫓아낼 수도, 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일본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신으로 사실상 서양을 제외한 전 세계가 식민지화 되었을 때 홀로 살아남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천황제 파시즘 팔괭이루를 실현하려던 전쟁에서 미국에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까지 맞으며 패망했지만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일본은 급격한 태세 전환으로 미국의 품 안으로 파고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필수 불가결한 한 축이 되었죠.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일본인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직시하지 못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역사란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는 자기 편이 투쟁 중에 저지른 만행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일들에 대해 애써 듣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사고에는 진실과 거짓, 알려져 있는 사실과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구분되어 있다. 어떤 알려진 사실은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습관적으로 회피하여 논리적인 수용 과정에서 빼버리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계산 안에 이를 넣었으면서도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결코 사실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 듣지 못하는 행태는 유별난 것이 아니며 견디기 힘든 사실을 회피하려는 것이 일본인만의 행동도 아닙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사실을 회피해버리는 방식에는 일본인만의 특유의 무언가가 있기는 하죠. 앞서 말했듯 일본인들은 스스로 그것을 피해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은 많은 한국인들이 격분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즉, 19세기 후반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에 마지못해 끌려 들어갔다.
본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지 않았던 세상의 규칙과 규범에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라는 건 말이죠. 대부분의 평범한 일본인 스스로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에 희생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누리던 생활은 파괴되었고 살고 있던 집과 마을은 폭격을 당했으며 남편과 아들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발생한 일에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고노의 후미마로 왕세자, 마스오카 요스케 외무대신, 도조 히데키 내각 총리 대신과 다수의 일본 제국군 고위 간부들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전쟁에 내몰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빡침을 더해줍니다. 아무튼 그 결과 끔찍한 고통을 겪은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은 과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일본인들의 태도에 기가 막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문화가 가진 특징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정계와 재계, 사회생활 등 일본의 모든 곳에 깊게 엮여 있죠. 나카노 고이치나 마루야마 마사오처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일본의 비평가들은 이 지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과 일본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해 서로 화해한 것과 같은 수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수세기에 걸쳐 서로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고 과거 80년 동안 혹독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세 차례나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것은 서로가 좋아서도 완전히 용서를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두 나라의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테가트 머피 교수도 언급했듯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서로 비슷합니다. 이웃나라라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이가 좋았던 이웃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또 이웃이기 때문에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죠. 공존의 첫 걸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는 걸 헤아리지 않으면 감정적인 반응만 앞서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제작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짜잔! 빨간 책이지만 제가 이 표지를 잃어버려서 빨간 책인데 이 제가 사실 표지를 정말 좋아해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이게 소장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나 봐요. 오늘의 책 테가트 머피 교수의 일본의 굴레는 일본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굴레를 깊은 통찰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부제가 독특한데 타인의 눈으로 안에서 통찰해낸 일본의 빛과 그늘 이란 말은 이 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일본의 굴레는 헤이안 시대부터 아베 정권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머피 교수의 생각을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그의 생각과 결합시킨 거죠. 이 외부자적인 시각과 내부자적인 이해를 겸비한 저자의 일본 사회 분석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또한 윤영수, 박경환님의 훌륭한 번역도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책은 역사의 흐름 위에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로 꿰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종합교양과 통찰력을 제시한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이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컨텐츠 아니고 진짜 추천. 아무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